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 구성은 혼다 웨이프 100이라는 기종입니다. 미니바이크 한창 2000년도 언제더라 2000년도 초중반쯤 해서 국내 미니바이크 열풍을 돌풍을 몰고 왔었던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혼다의 유인원 시리즈 중에 맏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170의 SO 엔진, SOHC 타입의 싱글 실린더 엔진입니다. 엔진 소리가 어디서 낯이 익는다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신다면은, 요 차는, CG125의 먼 친척쯤 될 겁니다. 이 엔진은. 작은 녀석이다 보니까 움직이기 매우 경쾌합니다. 올라. 납니다. 이게 납니다. 아, 날린다. 이 녀석이 아주 재밌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녀석을 탔었어요. 정확하게는 50 모델에다가 100cc 엔진을 얹었었던 그런 바이크였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100이랑 50과 100의 큰 차이는 없었어요. 볼트온으로 모든 부속들이 장착이 됩니다. 뭐 아무튼 각사라고 작고 가벼운 차체다 보니까 이 작은 보잘것 어떻게 보면 보잘것 없는 엔진이지만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주더라. 아직도 바이크를 위태위태하게 사다리로 상차를 하십니까? 나의 소중한 MR을 불안불안하게 언제까지 상차를 하실 건가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간편한 트레일러는 뭐다? 네, 스틸아트 모터스 없고 기본적으로 모든 전자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동은 킥스타트 그리고 방향지시등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저전류 쳐져 있고 라이트도 스로틀 감아야 밝아지고 놓으면 어두워지고 드럼 브레이크 방식이다 보니까 이 녀석들은 조금 어느 정도 담력이 있어야 돼요. 가자. 후선 지나갔네. MSX 그럼 125. 이 녀석에는 비장의 무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바로 VF 캐브가 장착되어 있죠. VF 캐브는 에이프에 있어서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수준에 올라가 있는 녀석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VF의 순정 카브레타가
요 에이프에 들어맞는데 용량 자체가 125cc다 보니까 요 에이프 100에 들어가는 캐브레타보다 기본적인 용량들이 다 높아요. 그래서 흡기 작업만 조금 해주면은 바로 펀드라이빙 할 수 있는 출력을 얻을 수 있다. 이 녀석은 실 연비가 출중하고 뭐 나름 작고 가벼운 차체에 다이나믹한 동력 성능을 보이지만 그만큼 또 단점도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작고 가벼운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노면에 뭐 요철과 뭐 그런 이제 장애물들을 많이 탄다고 해야 될까. 노면이 조금만 그래도 좀 오토바이가 불안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쿠터에도 볼 수 있죠.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휠이 장착되는 모델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가 비교적 짧다 보니까 장점으로는 다이나믹한 코너링과 이런 운동 성능이 있겠지만 그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짧은 휠 베이스와 작은 바퀴로 인해서 직진 안정성이 좀 불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이나믹 해보면 뭐하니 린앵글, 한계 린앵글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친구는 발판이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 유턴 등을 조금 더 급하게 다이나믹하게 하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닿습니다. 닿아요. 한계 린앵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잘 눕고 잘 돌아간다고 타다가 이제 바로 밑에 스텝이 쿡 찍히는 경우가 좀 덜어 있어요.